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지금 이제 돌 하나 실으러 전화 받고 왔는데 어딘지 잘 못 찾겠습니다. 지금 주소만 받고 왔는데 이곳에 이제 하우스 같은 게 있어서 번지수가 넓게 나와 있어 어느 하우스인지 모르면 찾기 상당히 힘들겠죠. 뚜렷한 간판도 없고요. 여보세요? 다행히 제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바로 또 전화가 왔네요. 다시 뒤로 후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나쳐온 것 같습니다. 나? 예, 예. 건물이나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많은 그런 도시에서는 찾기 좋죠. 주소만 있으면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곳은 그냥 대지 위에 하우스 몇 개 있고 그래갖고선 정확한 주소가 있더라도 찾기 힘들 때가 많아요. 이제 저기 앞에 지금 나와 계시는 한 분이요. 조금 더 가면 돼요. 저 앞에 보이죠? 저분이 이제 저를 데리러 나와 계신 겁니다. 간단한 작업이라 그랬는데 일단은 뭐 가봐야 알겠죠. 아,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잔디밭이에요. 이런 곳은 정말 위험한 곳이죠. 예전에 이런 데서 한번 빠져갖고 지게차가 세 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런 땅은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지게차한테는. 근데 이제 이 하우스 뒤에라는 작업할 곳이 이거 좀 불안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만약에 빠지면 다른 지게차 불러주기로 다짐을 하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죠. 이런 곳 들어간 데는 자체가 지금은 이제 일이 어떤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더구나 비가 내린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갖고선 이 땅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이 잔디밭 밑으로 물골이 있을 수도 있고 땅이 완전 스펀지 같아요. 여기서 또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지게차가 이제 저희는 지게발이 앞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회전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회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 근데 이 안에도 이제 크게 넓지가 못한 역시 잔디밭이죠. 이곳에서 또 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지금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일은 한 10% 정도 되고 이 지게차 방향 돌리는 거 여기 한 9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저 안에서 못 들어가서 일일이 그냥 손으로 다 했고요. 얘기 들어본 게 일은 간단하죠. 하우스 안에 있는 돌 두 덩어리만 실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일도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왼쪽에 이 땅은 굉장히 물른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회전을 하려면 저기를 안 밟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밟고 있는 땅도 그리 단단한 땅은 아니고요.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지게차가 들어온다고 쳐도 저를 건져주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잘못 빠졌다가는 뭐 언제 탈출할 수도 없고 진짜 완전 개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뭐 그냥 가기도 뭐하고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신경 진짜 바짝 세우고 이제 돌려보는 중이죠. 땅이 좀 엄청 눌러갔고. 아, 지금 또 무모한 짓을 하고 있죠. 이거 뭐 갈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빠졌다가는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제발 빠지지만 말아다오. 지금 일은 진짜 신경도 안 쓰입니다. 그까지 그 돌 중에 실는 거는요. 이게 더 큰일이죠. 여기서 회전하는 것 자체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후진으로 들어올 거 그랬나요? 그랬어야 되는데 또 후진으로 들어오기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진짜 최대한 신중하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회전은 다 돼가네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은 무사히 회전이 성공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땅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잔디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 이제 180도 회전 성공했고, 왼쪽에 있는 돌을 뜰려면은 또 약간 또 40, 30도 정도 또 왼쪽 꺾어줘야 되는데, 이때도 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뒷바퀴를 네,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지게차가 빠지거나 안 빠지거나 그러거든요. 이제 방향전환 성공했고, 저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지게발을 꽂기 위해서 지게차를 또 90도로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모험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저분들이 슬링발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바에다 걸어갖고선 들고 나오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죠. 지게차가 회전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한번 이제 슬링발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요, 지게차가 회전만 잘해갖고 자리만 잡아도 90%는 작업한 거나 똑같아요. 10%만 해갖고 돌 두 개만 실어주면 되겠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한번 감아갖고. 요거 이제 슬링바로 감아갖고 지게발로 꽂아서 들고 나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죠. 그대로 들고 와서 바로 화물차에 실어버리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이제 요거 들고 나오면서도 지금 지게차가 약간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또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뒷바퀴 쪽은 이미 빠지는 땅 근처에 가 있거든요. 그걸 잘 보면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요거 들고 나올 때는 이제 앞에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위에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뒤쪽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뒤쪽을 놓치면은 지게차가 빠지는 거거든요. 진짜 여기서 신중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방향이 틀어지면 안전권에 들어온 것도 보시면 됩니다. 이젠 요대로 그냥 들고 한차 실어주면 되죠. 아주 간단한 작업이죠. 요거요. 뭐 이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이제 근데 이런 거 이제 들 때도 위쪽에 전기줄이나 이런 게 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위에 전기줄 안 살피고 무조건 들었다가는 전선줄 다 끊어먹습니다. 이제 살필 게 많은 거예요.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요? 돌 돌. 돌을 지게발로 밀어갖고 화물차 앞에까지 탁 붙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돌을 실어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돌은 아주 간단했죠. 이제 두 번째 돌은 저 안에서부터 이제 끌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끌고 나온 돌을 지게발이 얹혀져야 되는데 저거 이제 좀 가볍지가 않아요. 돌들은 무게가요. 최대한 지게발 앞에 갖다 놓고 사람의 힘으로 지게발이 얹어놓습니다. 그대로 세워갖고 지게발이 얹혀갖고 요 잔디밭까지만 갖고 나오면 돼요. 저 안에서 작업하기는 좀 힘들죠. 만약 쓰러지더라도 근처에 있는 다른 화분이나 또 하우스가 파손될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요럴 때는 이제 그냥 얹혀진 대로 부드럽게 뒤로 갖고 나오시면 돼요. 그대로 갖고 나와갖고선 잔디밭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잔디밭에서야 뭐 떨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뭐 돌도 깨질 일도 없고 뭐 파손될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돌을 던져놓습니다. 발 바꾸자, 나무 바꾸자. 발 바꾸자. 이제 저 슬링바를 빼갖고 다시 감아줘야 되는데 일단 밑에다가 벽돌을 고여갖고 지게발을 빼도록 합니다. 그냥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돌을 또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으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고 완전 뒤집어야 된다네. 도구요. 그럼 이제 슬링바를 빼서 앞에서 쭉 당겨서 끌어넣고 그대로 들어서 확 뒤집어주면 되지. 여기 잔디밭이니까 작업하기 좋죠. 그 돌 뒤집기하고 승승장이죠. 뒤집은 돌을 이제 다시 또 실링바에 넣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갖고 이제 화물차에 실어주면은 작업 끝입니다. 작업은 너무 쉽죠? 이렇게 오늘은 이제 작업하는 것 자체는 별게 아닌데 이제 지게차가 들어와서 회전하고 뭐 이러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게차는 실질적인 작업은 이거 돌 두 개 실은 거니까 간단하죠. 이분들 말씀대로. 그러나 이제 실질적인 저희들 마음은 이거는 이제 일도 아니란 말이죠. 아, 이제 작업은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빠져나가면서 잘못해서 빠져버리면은 아이고 골치 아프고 난감해집니다. 이 집은 이제 현재 작업 다 끝나갔고 결제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이분도 책임이 아니죠. 여기서 빠지면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들어올 때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조심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진짜 신경 바짝 써갖고 나가야 되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 나가면서 회전할 때 뒷바퀴 쪽이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만 잘 빠져나가면은 거의 90%의 성공입니다. 무사히 빠져나왔네요. 자, 오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잔디밭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지게차한테는.